고성군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6월부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필요한 기획 발굴, 조사, 연구, 모델 개발과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시재생대학 주민 교육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거진읍 거진 6리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다음 달 선정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